자, 현재 3위를 달리고 있는 덩선이의 선수입니다. 21살이고요. 예선 순위는 2위로 지금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예선 2위로 진출했고요. 이 선수 공동을 잘하는 선수라서 네. 공동 경기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벗남도 좋았습니다. 네, 지금 수구 숙련 효과. 아, 실수가 나왔네요. 예선 경기에서는 공봉을 아주 잘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손현재 선수가 공봉에서 예선에서 약간 실수를 했기 네, 약간의 때문에 실수가 네, 있었어요. 덩선이 선수에게 순위를 조금 뺏겨서 아쉬웠던 그렇죠. 감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예선 점수는 이제 다시 초기화가 돼서 0점이 되고요. 오늘 네. 경기는 오늘 치른 경기 네 종목 합산으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피벗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꿈치가 완전히 위로 들려져서 업이 된 상태로 피벗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덩선이의 선수의 공공 연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 중간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네. 참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되겠지만 이상하게 저에겐 조금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요. 자, 손현재 선수가 예선에서 있었던 중국 선수에게 조금 아쉬웠다면 오늘 잘해주길 바랍니다. 네, 어제 공봉에서 조금 덩 선수에 비해서 부진한 점수가 나왔던 거에 네. 대해서 현지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손현진 선수가 깜짝 놀라서 더 긴장을 하고 열심히 더 훈련에 임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손현재 선수는 뭐 선수마다 스타일이 다르겠지만 조금 정신적인 충격요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더 위기가 있을 때 진짜 강해진 선수인 것 같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게 가는 걸 좋아해서. 네. 네. 선수마다 다른 스타일이 있겠죠. 자, 2013 리듬체조 아시아 선수권 덩선이의 선수 공동 점수 보겠습니다. 17.767로 지금까지 점수 합계를 보면은 토탈 52.783을 받습니다. 자, 덩선이의 선수 지금 17점대로 고른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